2017년도 7월 4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SK입니다. DSK. 자, DSK는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 1150원입니다. 완전 바닥 금액이 약 1150원인데요. 요 구간이 1150원입니다. 요거 뭐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어려운데, 자, 여기가 지금 대충 찍은 금액이 1232원이잖아요. 자, 완전 바닥, 1150원에 추천드려 가지고 25,0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21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저희 카페에서 1차 꼭지 목표가 산정을 해서 일부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홀딩을 해서 2차 꼭지 목표가 25,000원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자료를 다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내일 또 이제 25,000원에서 8,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오늘 상한가 치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내일 또 개미들이 바짝 붙었다가 크게 낭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 시황 분석 자료는 차트 분석은 제가 별도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꾸준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맨 마지막에 차트 분석해 드릴 테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을 먼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여기 보시면 꿈의 수익률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셔서 저에 대해서 발품을 파십시오. 발품을 파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간을 들이시면서 이 분석시황 정보자료를 쭉 보시면 뭐 있을 수 없는 수익률 아닙니까? 4000% 2000% 지금 SPC36도 2200%인데 DSK도 정확하게 2100%의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것은 붉은 태양 실전 수익률입니다. 위에는 현금으로 매입한 거고요. 이 밑에는 전부 다 신용으로 매수를 땡겨서 이 꿈의 수익률을 올해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주식은요 두 가지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업 투자죠. 매일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전문적으로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분은 기술적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 분석이죠. 자, 차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지식을 배운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셔야지, 직장생활 하시면서 전업 투자 흉내를 내시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전재산을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투자 유형을, 나는 전업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장중에 일일이 대응하기 힘드니까 전업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제가 이 밑에의 이 꿈의 수익률은 직장인들의 수익률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지금 같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홀딩하고 있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중장기 수익률이죠.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때 수익률을 올릴 때 요게 282%, 252% 파인 DNC 이제 막 바닥에서 이제 한 200% 정도 올라올 때의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유땡땡땡땡땡 이런 종목이 있죠. 자, 저는 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보통 한 달 이상 분할 매수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신용으로 한 종목을 이렇게 집중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우땡땡땡 이라는 종목 전부 다 신용으로 매수하는 거죠. SFC도 다 신용으로 이렇게 풀로 매수를 땡기면서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한 종목 500개 종목이 최하 3,400%에서 많게는 4,000%, 2,000%, 500%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꿈의 수익률이 이거는 이제 지난 3년, 5년 동안의 과거의 수익률이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5개, 10개씩은 꼭 보시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0.90, 0.45 뭐 요런 종목 마이너스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저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2017년도 꼭지 목표가 이 종목은 제가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1000%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이 종목은 300%는 올라간다. 이 종목은 500%, 이 종목은 1000%.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100에서 500% 예측했는데 이 종목은 2017년도 초에 추천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140%고요. 이 종목은 95% 수익 중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여기 몇 프로 수익 중이라는 표시가 없는 거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셔가지고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홀딩하시면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80% 올라가고 90% 올라가고 85%, 10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런 DSK처럼 세월이 지나서 1년, 2년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틀림없이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추천주가 다 틀리죠. 요 종목은 1000% 갈 것 같다. 요 종목은 500%는 올라갈 것 같다. 자 DSK는요 저희 카페에서 자 DSK 여기 있죠. DSK 자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5% 수익 중인데 홀딩한 거고요. 1차 꼭지 목표가가 1140%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꼭지 목표가 1140%, 그 다음에 700%. 자, 이때까지도 계속 시황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1차 꼭지 목표가를 1150%를 잡고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5년도 8월달, 자, 2016년도 3월달, 홀딩을 하면서 이 종목은 제가 최하 너희들 나를 믿고, 이 종목을 1년, 2년, 가지고 가다가 보면 이 종목은 2000%는 먹는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이 2000%를 칠 수밖에 없는가? 300%, 386%, 500%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DSK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 첫 상한가 친 겁니다. 그래서 55%.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반등권이 와서 2013년도 77%,
자, 여기 보시면 DSK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습니다. DSK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이렇게 해서 여기 분석 자료를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기 이전에 자, 이 종목을 DSK를 왜 바닥 115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는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상장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여기에 보시면 DSK에 이때 당시에 추천했을 때 1150원을 딱 보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으면 최하 2000%는 먹을 종목이다. 1차 꼭지 목표가에서 더블만 치면 무조건 2000%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해야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SK를 제가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질의를 하시면 제가 정확히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DSK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이 이때는 2800원이었는데 이게 액면가가 변경이 온 겁니다. 액면가가 변경이 와서 1150원이 바닥인 겁니다. 바닥. 여기 보시면 바닥 카페 바닥 매수 회원님은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생명선을 안착할 구간입니다. 매수 진입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진입 들어가서 54%. 자,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 종목은 최하 1차 꼭지 목표가만 먹어도 1100%가 넘는다. 근데 1차 꼭지 목표가 아까 제가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제가 분석 시간 끌어올렸죠.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무조건 2000%다. 미리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시황이 보면 이거 다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온다. 홀딩 하십시오. 자, 이제 50% 올랐다가 하락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발락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재발락이 온다. 하락했다가 다시 재발락이 오면서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이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분할로 접근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다. 상한가 쳐가지고 305%인데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왜? 이 종목은 1차 꼭지 목표가만 잡아도 무조건 1100%를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300%인데도 매도 분석 안 내리잖아요. 강력 홀딩해라. 자, 지금 조정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241선. 자, 300% 올랐다가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41선까지 하락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반등권이 옵니다. 자, 기다리니까 결국은 또 386% 수익이 났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오늘도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514%입니다. 신고가 갱신입니다. 오늘의 종가를 지지하는 한 강력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일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목표가 수정합니다. 자, 70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분석 이후 1140% 수익을 주고 지금 하방 압박이 강하게 왔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방 압박이 오고 있는데요. 여기가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자, 경기선만 지지해주면 홀딩 하십시오. 경기선만 지지하면 홀딩 하십시오. 경기선이 뭔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신 분은 압니다. 그래서 경기선을 지지를 했더니 다시 1140%를 돌파를 하면서 1600%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있습니다. 자, 홀딩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후 분석 시황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분석 시황 정보 이거 바닥에서 1150원에 추천드려서 1차 꼭지 목표가를 1100%를 두고 자 1100%에서 여기에서 1차 꼭지 목표가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경기선을 지지를 하면 홀딩해라. 그래서 1차 꼭지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 무조건 2000%가 목표가다. 거기가 꼭지다. 거기가 꼭지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전량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 분석시장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근 분석 자료는 이때 꼭지 목표가 치고 난 다음에 최근 이 분석시장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25,000원까지 올랐다가 이게 지금 8,000원까지 빠지니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오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떨어뜨렸는데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합시다. 지금 DSK의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시면 회사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거꾸로 생각합시다. 바닥에서 1,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올라가지고 2200% 가까이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다시 1,000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간 것만 여러분들이 올라갈 것만 생각하시고 이게 내일 잘못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리면 이게 인생 패가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 주가가 뭐 다행히 다시 올라가주면 좋은데 이미 이 종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꼭지 목표가를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 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내일이라도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거나 이러면 이거 여러분들 재수 없으면 전재산 다 말아먹는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위험 구간인가 아니면 바닥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셔야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년 2년이 지나면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는 종목에 1000% 예측하는 종목이 예측은 제가 1000%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정말로 1000%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 자산이 10배가 늘어나는 거고 1억을 투자했다면 10억이 되는 건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상한가 한번 쳤다고 덜러덩 팔아먹겠습니까? 자, 주식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돈이 생길 때마다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생활비를 줄이든 용돈을 줄이든 알바를 하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푼돈이라도 만원, 2만원, 3만원 알바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워 모으면 1년 지나 2년 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런 1000%의 꿈의 수익률, 500%의 꿈의 수익률, 300%의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